욕. 자, 요거 읽어주세요. 캠핑용 테이블 모이라. 여기서 볼까? 자, 요것도 캠핑 테이블입니다. 캠핑 테이블.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그냥 일반적인 테이블도 쓰고, 그 다음에 캠핑 박스형 제목도 넣었는데 요거는 또 다른 스타일입니다. 어, 무겁네. 으쭈. 가방이 들어있네. 어, 가방이 들어있네. 난 손을 안 들고 왔구나. 어, 어, 저. 오. 생각보다 무거운데? 뭔가? 내려보자. 무게 한번 써보자. 어, 오. 무게는 꽤 됩니다. 어, 손잡이는, 손잡이는 있네. 아, 여기 가방에 꽂아야 되겠다. 어, 요거를, 요거 가방 들고 이제 들어봐. 나이가, 지금 이거 나이가 들 수 있을지, 못 들지, 한번 들어볼게요. 자. 가보세요. 오! 어, 안 되겠는데? 들었다, 들었어. 내렸어요. 조금 무겁죠? 그러니까, 얘 나도 안 들어오네. 어. 자. 그 정도까지는 아니네. 나이가 드니까. 어. 자, 무게는 약간 묵직한 감이 없잖아요. 있어요. 자. 조립식이에요? 네, 조립식. 조립식. 가방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. 아,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따로따로. 어, 가, 이렇게. 잠시만. 어, 짧은 거 낮게. 줘보세요. 어, 나 들고 있어. 그 다음에 이거 길게. 어, 이게 긴 거 세트예요? 긴 거도 이렇게 보니까. 긴 거 천이다요? 어, 요것도 이제 셋 이렇게 분리가 가능하네. 본체를 한번 열어볼까요? 요거는 여기. 테이블 꼰가? 방수밖에. 테이블 꼰라도 치기에는. 잘 모르겠어요. 일단 요거는 한번, 나중에 구성품을 따로 한번 보고요. 또 그라운드 시트 같은. 일단 짠. 아. 어, 이렇게 반달 모양의. 모이라. 아, 모이라. 경차 형식으로 되어 있고. 어, 이렇게. 어, 접혀졌습니다. 반달 모양. 저 이런 거 좋아요. 어, 뒤쪽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조금 나사가. 이건 어떻게 고정하는 거지? 저 마감이 조금은 이제 이게 핸드메이드로 알고 있는데 살짝 이 부분 좀 조아야 될 것 같아요. 어, 나중에 조고. 뭐 이렇게 바꿔주면 좋죠? 또 이런 또 간다. 자, 그 여기 보면 1, 2, 어, 3, 4 숫자가 적혀 있어요. 숫자. 어. 어, 퍼즐 맞추듯이 조립을 하면 되겠네요. 이건 가운데 판이에요. 어, 이거 가운데. 이것도 가운데. 가운데. 가운데 조립할 수 있겠어, 나니? 네. 자, 우선 요거부터 요거보다는 근데 어떻게 조립하는지. 자, 일단 요거 가운데 요거 빼고. 자, 조립 한번 해봅시다. 일단 순서대로. 자. 자, 요거 뒤집어가지고, 난이가 조금 더 뒤집어갈까요? 생각보다 사이즈가 있습니다. 자, 1번, 2번, 3번. 저거 3번. 맞았어요. 3번을 뒤집어가지고, 이쪽에. 이쪽에. 이렇게. 어떻게 하는 거죠? 자, 이거를. 어,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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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들어가서. 아. 자, 그 다음에. 4번. 자, 뒤로 꽂아보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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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딱 다리. 다리. 긴가, 다리를 긴가 꺾어볼게요. 어, 이거 일단 걸어줘요. 어, 걸어지긴 걸어줘. 다 걸어지겠지, 이거. 긴가. 전 여기가 아닌 줄 알고. 이거 뭐 집에 써도 되겠는데? 그러게. 테이블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마주 보는 게 아니라 원탁 형태로. 자, 다 들어갔나요? 네. 자, 한번 뒤집어 볼까요? 나는 나와봐요.
저한테 좀 높네요. 이거는 그냥 우리 저기 캠핑 가세요. 캠핑 가세요. 조금 높네. 그래도 닿긴 닿아요. 근데 이게 낮은 것보다 편해요. 제가 라면을 먹을 때 이렇게 해서 먹는 게 낫지. 지금 일단 이제 뚫려 있는 거 요거는 되게 이제 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. 이렇게 난로 놓고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지. 지금 높이가 조금 높은데 이거 발을 하나 떼볼까? 떼볼까? 다음 다시 떼보자. 이거 떼야 돼요? 떼서 뭐 할게요? 아, 높이 떼는 게 아니야. 아, 이래서 높이가 많이. 집에 있었을 때는 이게 딱 높이. 이게 아무래도 조금 조립 형태로 연결하는 거라 약간 이런 부분들이 살짝 뭐라고 해야 되나? 좀 안정감이 있죠. 아주 이렇게 딱 뭔가 이렇게 단단한 느낌은 아니야. 이런 데는 서로 연결되는 부분에서는 약간 이렇게 헐렁헐렁한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. 이 제품의 특징인 것 같아요. 그래요? 있긴 있는데 필요가 없지 않나요? 아빠 이거를 쓰니까 좀 안정감이 있다. 아 그래? 그거 안 해서 이게 유격이 안 생기고 요게 딱 있으니까 안정감이 있다. 아빠 근데 이거 밑에 이것만 다리 다는 게 아니라 이것도 다리 달 수 있지 않아요? 오 좋다. 자 여기 다리 달려 있네. 그래. 이거 다리 한번 달아보자. 이거도 별도로 테이블로 또 이렇게 다리를 붙여가지고 작은 테이블로 쓸 수 있어요. 그리고 여기다가 다리 달아서 여기 끼워도 더 안정감 있지 않을까? 아 그러려나? 다리가 8개가 되는 거죠? 네. 자 이거 완전 변신 테이블이네. 이게 흔하지 않은 캠핑 테이블일 것 같아. 근데 저기 우리 겨울에 난로 필 때 되게 좋을 것 같아. 응 난로 필 때 진짜 좋을 것 같아. 난로 딱 놓고 그치. 딱 따뜻한데 한 사람만 뜨겁잖아 항상. 그렇지. 여기 딱 주위에 앉아가지고 이제 여기다 올려가지고 음식도 먹고 그리고 그러니까 확장형이 있으면 진짜 크고 확장형이 있으면 진짜 더 크지. 그리고 또 집에서도 괜찮을 것 같아. 오빠 뭐야? 여기 뭐가 매달려 있어. 어디? 여기. 아 그래 내가 해결해 줄게. 이쪽에 있어. 알았어. 이것도 놀래라. 아니 난 바로 여기 눈앞에 뭐가 있어. 앞에 스파이더맨이 와있네. 우리가 캠핑을 자주 가지고 하니까 가끔 이렇게 스파이더맨이 집에 따라와 있을 때도 있습니다. 스파이더맨. 아 오세요 김하나 씨. 나는 조심히 여기. 자 말이 말 맞더라. 지금 이렇게 요 가운데 있는 것도 따로 이렇게 테이블이 하나 됩니다. 아, 아빠 여기 꽂아 봐요. 테이블이네요. 이렇게 넣어 봐요. 일단 꽂지 말고 한번 이렇게 따로 말고. 이렇게 해가지고 쓸 수 있겠네. 근데 이거보다 좀 높나? 높이가 다르네. 높이가 좀 다른 것 같은데? 맞나? 다르나? 여기 이것 때문에 아 미세하게 틀리네. 이거를 빼야 되네. 이것도 따로 빠지는 건가? 그러네. 빠지네. 빠지면 또 모양이 달라. 어쨌든 이거 따로 테이블로 가능하고요.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모양을 연출할 수 있겠네. 요렇게 도넛 모양으로 써도 되고 요거를 해가지고 넣어서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요런 형태로 또 별도로 빼서 써도 되고 따로 변신이 몇 개가 돼? 요 반달 중에서 이거 제일 큰 거지? 이거 제일 큰 거를 저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. 반달 걸어놓고 여기 책상에다가 반달을 반만 가지고 책상이 되는 거예요. 반달 책상. 아, 그렇게 해도 되나요? 반달 책상도 될 것 같아요. 전 이거 처음에 보자고 이거 처음에 제일 큰 거 보자마자 아 그렇게 쓰는 거구나 했는데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었어요. 자 그러면 나은이처럼 이제 반달 모형으로 되죠. 이게 1이야. 이렇게 넣어서 놓고 이렇게 하고 이게 이렇게 반달이 어떻게 되지? 불안해서 안 되는 거 아니 이게 아니라 이거 원반을 같이 해야 돼. 뭐가 있으면요 이런 데다가 아 벽에다가 세우듯이 벽에다가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은데 반달로는 안 되나 보네. 이걸로 이런 거 이렇게 이거 모양이 우주가 나잖아. 다리를 내릴 수 있긴 하지만 무슨 모양인지 아니면 그거 하나 주면 3번 4번?
아니면 이거 반쪽만 해가지고 여기 해가 이렇게. 그거다. 그 방법이다. 그 방법일 것 같아. 그치. 선도 선주. 하나 두고 있어. 그럼 여기에다 다리 두 개를 똑같은 거 두 개를 펴. 맞은 거 세트. 이렇게 해가지고 되네. 이렇게 되네. 자, 근데 이거는 연결할 테나? 이거 연결이 되나? 밑에서? 이거는 안 되는데. 이거 안 되죠. 이거는 우리 상상으로 이렇게 하긴 했는데 서로 이거 두 개까지 두 개가 연결할 수는 없는데 일단 연결을 할 수 없어도 되긴 되지 않을까요? 안 돼. 힘이 없어. 힘이 없어가지고 안 되겠는데 이렇게 힘이. 테이블은 못 쓰겠다. 그래. 이거는 좀 어려운 거 같네. 이거 저기 됐어. 이거 한 다음에 요거를 넣는.